안녕하세요. 이와TV 유니안 정지수입니다. 지난달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의 화제 종목이었던 양궁과 사격을 유니안 타임스 프렌트립이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뒤를 이었던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다녀온 스네뉴스 더 매치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람이나 장비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세요. 안 움직이게끔. 총을 쏘실 때는 표적을 보면서 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총만 보고 쏘시는 거예요. 이 강자랑 강자. 자, 총을 보면은 납작하고 막히는데, 이게 앞쪽에서 뺏고 열리는데, 구멍 안에서 잘 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배 빠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반동이 너무 심해서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여자나 하기엔 총기도 좀 너무 좋아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봐. 한 방에 그냥.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 논쟁을 살펴보는 시간. 시네 뉴스 더 매치의 이영민입니다.
지금 이곳은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천입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소통을 통한 인식 변화로 사회적 통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또 범세계적 관점에서 이러한 차별과 시선을 종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시내 뉴스 더 매치에서는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차별을 여실히 드러낸 영화 오아시스와 주변인의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장애인인 주인공이 훌륭한 학자로 성장하는 감동 실화를 담은 영화 템플 그랜딘의 진검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퀴즈를 내보았습니다. 오, X. 오야, X. 시각장애인 역시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시각장애인이 가능하진 않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기술을 좋아지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거를 생각해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각장애인은 보통 앞이 안 보여가지고 운전은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X. X. 오이. 양쪽 다지 뭐. 많은 분들이 지체장애는 정신적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지체장애는 근육이나 혈관 또는 골수장애이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에 포함됩니다. 지체장애는 제가 알기로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신체적인 건 지체장애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도 그 둘 다 같이 네.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남자분이 장애인분. 둘 중에 한 분 계세요? 한눈에 봤을 때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기 힘들었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둘은 이번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휠체어 댄스 스포츠 부분 금메달을 획득한 이은지, 이영우 남매입니다. 이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두 방향의 시선을 그린 영화를 윤길 리포터와 최유경 리포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길 리포터가 영화 오아시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주인공 종두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해 뺑소니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실에 혼자 남겨진 장애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둘은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둘은 밖으로 데이트를 갑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공주 자신이 비장애인이면 어땠을까 상상해보지만 곧 자신이 종두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죠. 저기요, 장사 안 해요. 식당에 도착한 그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아래 쫓겨나고 맙니다. 딴 데 가보세요. 천천히 먹어. 종두의 가족 모임에 소개하러 가도 공주와 종두가 받는 건 오직 따가운 시선뿐. 이 따가운 시선 속에서 둘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오아시스였습니다. We know how different she is. Different, not less. 영화 속 멋진 대사처럼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다름일 뿐임을 보여주는 영화 템플 그랜딘. 세계적인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의 실화를 담은 이 영화는 4살 때 자폐아 진단을 받은 템플이 자폐를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겪은 일들을 담아낸 리얼 감동 스토리입니다. 템플은 어려서부터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며 장애인을 향한 주변의 혹독한 시선을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겐 위대한 어머니와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편견에 맞서 템플의 도전을 믿고 응원해왔던 어머니와 템플에게서 가능성과 재능을 발굴해낸 칼락 선생님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Everyone worked hard to make sure that I was engaged. They knew I was different, but not less. Very special.
결국 우리의 템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걸어나와 현재 대학 교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여성의 따뜻한 성장기를 다룬 영화 템플 그랜딩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비장애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공간 네스트 나다를 찾아갔습니다. 네스트 나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결성된 밴드가 공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페스티벌 나다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세요. 사실 정상인인 제가 다 부끄러웠을 정도로 못 보시는 것 대신에 다른 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딱히 그렇게 뭐 안 좋은 인식 편견 아마 편견이 있다면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음악을 잘한다라는 편견을 저는 가지고 있죠. 아, 페스티벌 나다와 네스트 나다의 나다가 무슨 뜻이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소중한 나가 모여 더 소중한 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를 보면 그냥 빨간 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 NADA, 나다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순식간에 나다라고 읽혀져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위에서 소통이 시작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오아시스와 템플 그랜딘의 대결, 재미있게 보셨나요? 실제 장애인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대상 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애인들이 가진 장애가 아닌 능력을 재조명해보았는데요. 영화 템플 그랜딘 속 한 장면처럼 장애인들이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문 속에 가둬두지 않고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와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뉴스 더 매치, 다음 달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해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그 순수한 열정을 응원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다음 달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